그래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대중들을 교육한 것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주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. 그만큼 사회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이 여러 전문 기관에 의해서 선택되고 있는데, 그 중에서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초연결,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바이오, 에너지, 지구공학, 우주기술, 무궁무진합니다. 공학에서는 항상 설계를 해요. 그리고 설계한 거를 만들어 봐요. 만든 다음에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한 다음에, 이 테스트한 게잘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여기서부터 배우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. 그러면 여기서 배운 것을 다시 설계하는 데 도입해 가지고 다시 또 만들어 보고,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베스트를 만들었을 때이 사이클이 멈추게 됩니다. 근데 합성생물학은 이 사이클의 원리를 도입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. 실제로 생물학에서. 유전자 가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. 그럼 과연 우리가 헐크를 만들 수 있는 거냐? 이런 또 이제 막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.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. 네, 너무 앞서가는 거고, 우리가 이제 이 유전자 가위도 항상 그 윤리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규제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.